지금부터 오이숙 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숙 장아찌는 오이를 먼저 소금에 절여 놓으셔야 되는데요. 길이는 5cm 정도 오이를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두께는 0.5cm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이의 씨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이를 4등분을 먼저 해 주시고요. 를 4등분을 한 다음에 이씨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두께가 0.5 정도 되게 가운데 씨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 0.5 나무젓가락 크기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cm 길이 0.5 두께로 썰어서 소금에 이렇게 먼저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은 두께가 두꺼우면 이렇게 포를 한번 떠주시고요. 채를 썰어주시겠습니다. 표고버섯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소고기도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고추는 2cm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실고추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고기 양념을, 표고버섯과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간장, 설탕, 참기름, 파마늘 다진 거, 후춧가루, 깨소금 넣어서 다진 양념을 해주시고요. 소금에 절여진 오이는 이제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이제 각각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밝은 다음에 오이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오이를 살짝 볶아서 식혀주시고요. 그리고 양념한 버섯을 넣겠습니다. 양념한 버섯 넣어주시고요. 채 썰어서 양념한 고기를 넣겠습니다. 한김 식힌 오이숙 장아찌 재료를 이렇게 섞어주시면서 참기름 살짝 그리고 통깨를 뿌려주시고 실고추 잘라서 준비한 거 실고추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숙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